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진규 형 371번 문제 제목은 천평세 102둘차례고요. 부평초를 뚫는 형세다. 백이 살기 위해서는 귀에서 술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쵸? 요백 자체가 지금 한 집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백이 여기는 놔도 이제 후수 한 집은 있어요. 그쵸? 여기 놓는 건뭐한 집밖에 안 되니까. 뭐 귀를 약점을 다 없애버리면 여기서는 살 수가 없죠. 여기 놓으면 치중 가서 안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사는 수가 없다. 과연 어디서 무슨 수를 낼까요? 뭐 이쪽도 단수 치고 나가봐야 뭐 근데 연결하면 아무 수도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과연 어떤 묘수가 숨어 있을까요? 요 귀에서는 요 한번 요 뻗어서 나가보는 게 이제 일감입니다. 일단은 뭐 이거야 끝내기 할때 써먹는 수법이니까. 그쵸? 너무 뒤에서 쳐서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거는 안 된다고 보시고 나가면 놀때 나갈 때. 자, 흙이 이제 여기 놓고 잡아야 되는데 뭔가 맛이 나쁘죠?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 일감이 딱 여기 좋아요. 흙이 도망가면 이거 환격으로 잡고, 그쵸? 흙이 이거 도망가면 환격으로 잡아서 된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로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여기로면 이걸 따서 어차피 백은 죽습니다. 아무 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따면 여기가 끊어져서 몸통은 잡히고 꼬리는 떨어져서 살았네요. 그렇지만 이거는 백 입장에서는 불만족입니다. 더 좋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 수는 이어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게 끊어진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야, 이 자충의 묘수. 여기서. 참, 이 자충의 묘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아니, 이거는 단수 치면 죽는데. 그럼 어떤 수가 있죠? 열로 단수 치고 놀때 양단수. 환격이라 이걸 따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를. 환격을. 이걸 따먹으면, 이걸 따먹어서 꼼짝없이 백이 다 살아버렸죠.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는 수읽기죠. 이수. 여기를 놨을 때 흙이 요번에는 여기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 뚫고 나갑니다. 이걸 잡아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이거 세 점을 잡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연결을 시키면, 이게 단수가, 이거 단수 치면은, 여기 나와야 될때 단수 치면은, 이걸 이을 시간이 없죠. 단수가 되니까. 이걸 잡을 때, 따먹는 게또 선수가 돼요. 깨끗이 살아버렸죠. 자, 요런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서 흙이, 백이 나갈 때 흙은 이게 무리수라는 거죠. 요게, 여기 놓으면 이제 이수가, 묘수가 있어서, 이어도 단수 쳐서 안 되고, 이거 잡아도 일루 단수 치고, 양 단수, 환격, 양환격 단수가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흙은 여기를 막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각생, 살고, 흙도 살고, 백도 살고. 이게 쌍방 최선의 수순이죠. 여기서 이제 흙이 수읽기를 못해서 잡은 줄 알고 나왔을 때 이수를 백이 찾는 순간 흙은 꼼짝없이 잡힙니다. 여기 놓으면. 그쵸? 자, 371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72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